네이버 오디오 클립 김일승의 1분 영어 발음. 영어 발음 전문가 김일승입니다. 자, 오늘 네이버 어학당 오늘의 단어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입니다. Flowering. 이 단어를 한번 선택해봤습니다. 꽃무늬에 할 때 있죠. Flower pattern 하면 꽃무늬 패턴이잖아요. 자, 이거 쉽습니다. 일단은 꽃을 먼저 발음하세요. 어떻게? Flower. Flower 하고 있으면 혀끝이 어딘가에 닿고 있나요? 안 닿고 있나요? Flower, flower인가요? Flower인가요? Flower, 안 닿고 있죠? Flower, 안 닿고 있다가 그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인 한국 사람은 리 이렇게 해버리지만 우리는 이 Flowery 이게 아니라 자 해보시죠. Flowering 다시 한번 Flowering 아시겠죠? Flower 하고 있다가 이만 붙인다. 아이 발음은 리을 발음이 아니기 때문이죠. Flowering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.